참 어색한 연출 사진 있죠. 참 연출 사진이 참 어색해요. 이게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한강 쪽 남쪽으로 손짓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둘이서만 따로 만나지도 않았고, 여섯 명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37분 동안 밥 먹고 차 마셨다고 합니다. 사실일 겁니다. 네, 사실일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한동훈과 윤석열이에요. 둘이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에 2박 3일 동안 정말 전쟁을 치렀잖아요. 큰 전쟁을 치렀습니다. 도저히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의 우정관계를 생각해보자면 상상도 할수 없는 정도의 진검승부를 펼쳤잖아요. 요? 진검승부를 펼친 겁니다. 심지어 한동훈은 이관섭 비서실장이 나에게 찾아와서 비대위원장직에서 해임 통보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여기서 끝까지 내 임기를 지키겠다. 총선은 내가 책임지고 지휘하겠다. 눈딱 부릅뜨고 했다는 이야기를 기자들에게 공표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했다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암시까지 공개리에 밝힐 정도로 둘 사이에는 사실상의 결투가 벌어진 셈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첫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관섭이라는 머슴을 보내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선고를 왕족과 진배 없는 윤석열과 진배 없는 한동훈에게 이관섭이라는 머슴을 보내가지고 해임 통보를 했다는 사실이 한동훈에게는 기회가 되었고 한동훈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반격 조치를 가함으로써 윤석열을 뜨끔하게 만들었다는 것. 설마 윤석열이가 한동훈이 그 정도로 나올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는데 한동훈이가 칼을 물고 덤벼드니까 윤석열이가 뒤로 물러선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의 회동은 어떤 의미로 열렸을까요? 가령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지난 일주일 전에 진검승부를 벌이다가 서로 미봉을 했는데요. 상처를 그냥 덮어놔놓고 미봉책을 펴서 서천시장에 가서 쇼까지 하면서 미봉을 했는데 오늘 식사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뭘까요? 미봉이 아니라 완봉, 완전히 깨끗하게 수술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이런 자리가 필요했을까요? 두 번째, 가령 서로 양해하고 서로 협력하기로 사전에 결정이 되었다면 오늘 오찬회동이 끝나고 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금 코너에 올려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발표했을 겁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은 한 팀이다, 원팀이다, 우리는. 이번 총선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당과 정의, 당정, 협력을 매우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풍악을 울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민생만 토론했대요. 민생만 이야기했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나 뭐 각종 민생 현안만 이야기를 했답니다. 둘 사이의 첨예한 대립이 오늘의 회동 또는 이 회동 전에 사전 협상에서 서로가 협상이 타결이 됐다면 오늘의 사실 오찬 회동이라는 건 별로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안 했으면 됐는 거고, 했으면은 방방 뜨고 난리가 났을 거거든요.
윤석열과 한동훈은 원팀이다. 선전하고 선동하고 막 풍악을 울리고 저기 그 뭡니까 블랙핑크 불러서 축하 공연하고 김건희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아이고 우리 도련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어? 빼갈 아 그 술을 못 마시니까 사이다라도 따라주고 콜라라도 따라주고 이랬을 텐데 그냥 드라이하게 민생 문제만 논의하고 끝났다. 즉 둘 사이에 가장 첨예한 권력 내분 갈등의 요소에 대한 상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각 언론사들에서 써놓은 기사의 제목, 기사의 제목들 살펴보면은 기자들도 눈치를 채고 있어요. 당정 갈등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157분 회동이 끝난 이후에 다음에 뭐 또 뭐라고 써놨더라. 중앙일보에서는 기사의 제목에 뭐라고 썼더라. 중앙일보 기사 제목. 조금 전에 올라온 건데요. 윤석열과 한동훈의 157분 첫 오찬 회동. 김 여사와 공천 이야기는 없었다. 기사의 제목만으로도 둘 사이의 냉랭함,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음, 권력의 서열 관계가 재정돈되지 않았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예한 왕과 왕세자, 황제와 황태자 사이의 권력의 향배에 관한 논의는 옆에 그 내시들 옆에 앉혀놔 놓고, 머슴들 앉혀놔 놓고 회의는 하지 않죠. 자기들끼리 사전 조율이 끝나고, 머슴들은 옆에서 박수치는 박수부대로 동원하는 것인데, 오늘 모습 전체를 쭉 제가 살펴보니까, 머슴들도 떨떠름하고 황제와 황태자도 둘 사이에 떨떠름하고 오늘 회동하기 전에 둘 사이에서 직접 라인이 가동되거나 아니면 대리인 간의 라인이 가동되어서 상호 합의점을 찾아서 합의점이 도출되었다고 하면 오늘 회동이 끝난 이후에 기자 브리핑에서 민생 이야기만 157분 동안 했다. 김여사 이야기나 당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라는 브리핑 따위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자의 속성이 그러합니다. 윤석열은 평생 남의 허물만 캐고 다니면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반성해 본 적이 없는 자입니다. 우직하게 그냥 검사의 칼만 휘두른 자입니다. 한동훈도 똑같은 자입니다. 여러분 1년 7개월 동안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국민 앞에 국회 앞에 사과할 일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분명히 법무부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할 때 인사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잘못하면 국회에 사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 한동훈이 자기 입으로 여러 차례 공지를 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 검증을 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권력이 주어지는 일이고 이거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야당의 비난이 쏟아졌을 때 한동훈이가 저 인사 검증 잘하겠습니다. 인사 검증 잘못해서 잘못된 인사 국회에 추천하고 청문회에 추천하게 된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서 최소한 15에서 20명 정도 이상이 장관급의 인사청문회 회부되는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20여 명의 인사를 인사정보를 잘못 관리한 것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동훈이는
국회 앞에 국회에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둘 사이의 공통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남의 눈에 티끌은 검사의 칼로 휘둘러서 처분을 하면서 내 눈에 있는 대들보에 대해서는 결코 사과하지 않는다. 이 둘이가 서로 맞붙은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25년 동안 검사 생활로 동업을 할 때에는 둘 사이 각각이 갖고 있는 이 특성, 유아독존적인 특성이 서로에게 충돌되지 않았지만 기존 현재의 권력과 미래의 권력이라고 하는 입지에 서서 둘이가 충돌할 때는 각자가 갖고 있는 이 특성이 최대한 발현되면서 결코 어떠한 협상도 타협도 없다는 것이죠. 검사들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에서 형량 감형, 플리바게닝 같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제외하면 범죄자하고는 타협하지 않잖아요. 범죄자에 대해서 단죄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는 한동훈을 단죄하려고 하고 한동훈이는 윤석열을 단죄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둘이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둘 사이에 한쪽이 굴복하지 않는 한은 타협이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당장 둘이가 다시 지난 주말에 벌어졌던 사태처럼 2박 3일 동안 전면전을 치르게 되면 둘 다 공멸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기투합을 해서 미봉하는 것으로 화해하는 듯한 제스처로 보여지게만 할 뿐 본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타협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합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힘 대 힘의 대결이고 힘의 우위를 가진 자가 약세가 된 자를 사정없이 짓밟고 물어뜯는 것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윤석열이는 성미를 윤석열이 자기 성미를 못 이겨서 한동훈이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관섭이를 보내서 너 칼 탁 던져주고 이관섭이를 보내서 뭘 했는 겁니까? 칼을 딱 던져주고 한동훈 너 자결해 이 자식아.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대가리를 쳐박으면서 형님 죄송합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한동훈이가 딱 들이받으니까 깜짝 놀랐죠. 이제 그때부터는 둘 사이에는 아 한쪽에 완벽한 힘의 우위로 장악하지 않는 이상은 서로 간에 타협이 없다. 필요에 따라서 화해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까지는 서로 용납을 할 수 있어도 그거는 공통의 이해관계니까. 본질적인 이해, 즉 권력의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는 권력의 헤게모니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는 양보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7분간의 기나긴 오찬과 차담 그 결과도 물에 물탄 듯 맹맹하게 내일 아침 라디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올 밤에 모든 방송에서 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서로 웃는 낯으로 만났지만 결정적인 이해관계에서는 서로 타협하지 못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에 서로 타협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한 번 정도는 더 할 거지만 실제로 둘 사이의 성정상 또 권력의 속성상 완벽한 힘의 우위로 짓누르지 않는 이상은 이 타협, 협상, 타협의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협상의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병력 숫자를 늘리는데 전력을 투구할 겁니다.
또 한 번 부딪히게 될 때는 서로 병력 대 병력. 지난번 일주일 전에 싸움에서는 한동훈이는 단기 필마였고 윤석열이는 군단 병력으로 한동훈이를 쳤는데 이 한동훈이가 결기를 발휘하면서 마치 조자룡이나 장비처럼 결기를 발휘하면서 윤석열이를 꺾었던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의 새로운 면모를 봤다. 보수의 새로운 영웅, 박근혜 이후 가장 강력한 영웅이 출연했다고 하는 영웅의 서사시가 지금 넘실대고 있는 것. 심지어 정광훈 목사 같은 자가 이번 지난 토요일에 2시에 광화문에 동화면세점 앞에서 한동훈 아웃, 윤석열 사수 한동훈 아웃 집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가 급거 집회 자체를 취소를 했더군요. 그 정도로 보수 진영, 극우 진영 내에서는 한동훈의 영웅 서사가 이제 넘실대기 시작한 겁니다. 즉 한동훈은 단기 필마로 윤석열의 군단 병력과 맞서가지고 싸워서 우세성을 거두어내므로써 한동훈 옆에 새로운 군단 병력, 의용군의 병력, 극우 진영의 표현에 따르면 의병들이, 한동훈을 따르는 의병들이 지금 대거 100만 대군이 모집이 됐다. 한동훈 곁에는 이제 전광훈 목사까지 옆에 서서 호위무사를 자처하면서 한동훈을 지켜내자. 윤석열의 시대는 끝났다. 한동훈이라는 새로운 영웅과 함께 새 시대로 나아가자. 라는 새로운 시대의 영웅가가 지금 넘실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112명 가운데서도 100명 이상이 한동훈 편으로 줄을 서면서 윤석열 지금 2년여 동안 윤석열 옆에서 윤딸랑이로 하던 자들이 일제히 전부 다 한동훈 편으로 줄을 섰습니다. 제가 참 재미있게 표현해서 이렇죠. 지금 민주당은 지금 곡소리를 내야 될 형편입니다. 이준석과 민주당 이재명은요 지금 곡소리가 나게 생겼어요. 이준석이가 이거는 시나리오가 아닌데 이러면서 지금 당황해하고 있고 별로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새로운 인재 영입, 여자 전 총경, 다음에 교사 노동자에서 중심적인 활동을 하던 20년 초등교사 영입도 하시면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에 대해서 지도부의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공관위원장의 입을 빌어서 병립형 제도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재명 대표. 지금 이 중요한 시국에 정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그냥 관망 자세로만 윤석열 한동훈이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동귀어진하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이준석이나 이준석이는 그래도 뭐라도 활동을 했지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금 이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들은 기분이 굉장히 더럽고 나쁘시겠지만 전상훈의 평론에 대해서 귀를 열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은 현재의 한동훈, 윤석열 양자 사이의 갈등과 권력의 질서가 바뀌는 권력 지도가 변화되는 양상에 대해서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권력 지도가 한동훈 중심으로 일순 크게 변하자 총선에 꽂힌 공천 경쟁이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꽃게 쇼를 하고 까치발 들고 다닐 때는
아, 저 한동훈, 우리 당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저 강남 8학군 저 한동훈이 때문에 이제 완전히 말라 죽겠구나. 서울 수도권에 국회의원 120석 지역구에 공천 희망자 60석도 안 되겠구나. 이렇게 체념하고 있던 국민의힘의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급거 한동훈의 급부상에 크게 용기를 얻고 공격적인 공천 경쟁에 돌입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자가 윤희숙. 강남 서초에서 국회의원 하다가 아버지의 땅 투기 문제로 딸인 자기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였던 KDI 경제학 박사 출신의 윤희숙이라는 자가 중구 성동구에 임종석이 출마하겠다고 예전 임종석의 지역구 홍익표 의원이 서초에 옮겨가면서 재선을 했던 그 지역구에 출마해서 임종석 들어와 들어와 윤희숙이가 89학번인가 90학번 서울대 경제학과에 옛날 학생운동 멤버입니다. 근데 윤희숙이가 거기에 공천 신청을 하고 아마 한동훈이 전략 공천을 시켜줄 모양인데 그러면서 임종석 민주당의 86세대의 대표주자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임종석 보고 야 운동권 기득권 운동권 세력 내가 심판해 주마 이렇게 들고 일어섰고 그 옆에 있는 성동구 을 지역구에는 심은아 남편이 출마를 포기한 기가 꺾여서 출마를 포기했던 것이 지난 연말이었는데 하태경이 종로구 출마를 포기하고 이 지역으로 옮겨와서 이재명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수석 대변인이었던 박성준 의원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물론 김경률은 같은 86세대 건국대학교 8호학번인 정청래에게 도전장을 던졌고요. 또그 이전에는 영등포 을구의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의 82학번 김민석 국회의원에게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냈던 박민식이 도전장을 던지면서 전체적으로 서울의 선거 전열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의 취임사에서 밝혔던 것처럼 86 운동권과의 전쟁, 운동권 청산 총선이라고 하는 전략 기조에 맞춰서 전체 전선이 재편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국회의원 총선은 관전하는 사람들에서는 선거전이라는 것은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수 없는 숨막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대통령 선거에도 0.73%라는 숨막히는 개표전이었는데 대통령 선거를 쪼는 맛보다 국회의원 선거를 쪼는 맛이 대단하거든요. 각 지역구 전국의 253개 지역구에서 제법 강호의 유명한 인사들이 외나무 다리에 혈투를 벌이는 장면들을 보면서 각자 재미난 상상을 하지 않습니까? 임종석과 윤희숙이 붙는다. 김경률과 정청래가 붙는다. 박민식과 김민석이 붙는다. 원희룡과 이재명이 붙는다. 민주당이 압도적이었던 지난 연말과 연초 상황을 감안해서 보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결 구도는 별로 재미가 없는 대결 구도. 이미 개표가 들어가기 전에 승부가 6대4로 그냥 끝나는 대결 구도였는데 순식간에 여야 간의 경쟁 구도가 매우 긴장된 개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벌써
전체의 분위기가 한동훈이 1점 돌파를 성공을 하면서 나머지 전체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띄게 됐다는 것. 이 총선 전국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 한동훈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에게는 뼈아픈 일이고 이준석에게 더더욱 자기 힘이 없는 이준석에게는 더더욱 뼈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50% 가운데서 떨어져온 15%에서 20% 보수층 중도무당층 보수적 성향의 중도무당층들 기반으로 해서 개혁신당을 제3지대의 메이저 정당으로 키우려고 하는 이준석의 계획도 지금 상당 부분 어그러졌다는 사실. 이제 앞으로 재밌게 되었습니다. 한동훈이는 오늘 대통령실 다녀오고 난 다음에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용산 대통령실 3년 뒤에 내가 접수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땅 보러 온 기분으로 갔을 겁니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두 사람의 동일한 특성, 창의 특성을 갖고 있잖아요. 창과 방패. 우리가 흔히 모순 관계라고 하는데 한 사람은 창이라면 한 사람은 방패도 아니고 둘 다 창이란 말이에요. 윤석열의 창, 한동훈의 창, 서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되 상대방, 내하고 적대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한없이 날카롭고 한없이 가혹한 사람이 성인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자신에게 대해서는 가혹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 그런데 한동훈과 윤석열의 공통의 특성은 나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즉 나의 눈에 있는 대들보는 절대 살펴보지 않고 사과란 내 사전에는 없다. 그 원칙을 갖고 상대편 나하고 적대하는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목을 치는 검투사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 서로 일합을 겨루고 난 다음에 윤석열이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25년 동안 내 시다바리로 살아왔던 한동훈, 기생 오라바이처럼 술도 한 잔 못 마시는 한동훈이 이런 놈으로만 알아왔는데 한동훈이가 갑자기 조자룡처럼 창을 휘두르면서 동키호테처럼 윤석열 형님에게 돌격 앞으로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윤석열이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한동훈이 갖고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야심을 윤석열이는 간파를 못했고 즉 경적 한동훈이를 얕잡아봤고 낮춰잡아봤고 그 틈을 노리고 한동훈이는 윤석열의 심장, 창을 바짝 겨눈 겁니다. 한동훈이가 뭐 했길래 이렇게 한동훈이 뜨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윤석열이가 바보짓을 하니까 한동훈이가 이만큼 뜬 거죠.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윤석열이가 한동훈이를 평생 25년 동안 시다바리로 데리고 있던 쫄병, 꼬붕으로 데리고 있던 한동훈이라 여기고 발톱의 때처럼 여기면서 이관섭 비서실장을 보내서 해고 처분을 내릴 때 한동훈이 반격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그것이 결정적인 1회전의 패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협상을 하잖아요. 부부 간에도 협상을 하고, 친구들 간에도 협상을 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들 간에도 협상을 하는데요. 협상을 할 때 경우의 수,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고 모든 것을 안배하는 최대한 안배하는 가운데서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는 한동훈을 25년 동안 내 꼬붕으로 지냈던 놈이니까 내가 비서실장을 보내서 너 해고야 라고 하면은 한동훈이가 오줌을 질질 싸면서 무릎을 꿇고 형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착각한 데서부터 모든 일은 어그러지기 시작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둘 사이에는 봉합이 없습니다. 오로지 힘의 우위만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마누라 문제, 김건희라는 형수, 카톡을 수백 번 주고받는 잘 지내던 형수의 처리 문제를 놓고서 윤석열이에게 특별히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가 윤석열에게 밀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내서 형수 좀 사과 좀 하라고 하세요. 형님이 사과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한동훈은 지금부터 어떤 태도를 취할 거냐 하면요. 이제 윤석열과 한동훈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자리에서 탄핵당하는 것을 제외하면 최악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통령 자리에 있는다는 것을 전제하면 대통령 부부가 하는 짓이 여론에 바람에서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2월 7일 날 윤석열이가 말이에요. KBS하고 대담을 했을 때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했어요. 했는데 그날부로 국민들이 발칵 뒤집어지잖아요. 윤석열 김건희의 너희들이 이게 사과야? 이게 사과야? 이런 비난이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한동훈도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럴 겁니다. 대통령과 부인께서 너무 민심을 모르시네. 민심에 올라탈 겁니다. 가령 윤석열과 김건희가 윤석열이 KBS 대담을 통해 가지고 마사지한 메시지가 의외로 국민들에게 먹혀들었어요. 국민의 50% 정도가 됐다. 이 정도만 하면은 이 정도만 하면 됐다. 아이고 됐다.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그렇죠. 예, 국민들의 마음을 샀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처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가 내놓는 메시지가 즉 대통령실에서 짜내는 메시지가 김건희 건에 관해서 메시지가 국민들에게 먹히면 먹히는 대로 자기 걸로 삼고 안 먹히면은 한동훈이가 이재명이나 이준석보다 더 빠르게 나서서 아이고 이거 대통령 우리가 내가 비록 여당이지만 대통령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라고 신속하게 치고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항상 이 옛날에 그 손오공 서유기 보면은 삼장법사 손바닥 위에 부처님 손바닥 위에 손오공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죠? 지금 윤석열 손바닥 위에 한동훈이가 1년 7개월 뿐만 아니라 25년 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 한동훈의 손바닥 위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동훈이는 자기가 주장을 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실은 한동훈이가 아이고 우리 대통령께서 그리고 형수께서 그 사과를 하셔야죠. 이렇게 하면 폐륜으로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정서는 미묘해가지고요. 그렇게 밀고 나가면 폐륜으로 지키니까 일단 윤석열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그 취하는 데 따라서 여론이 윤석열 쪽에 호의적으로 가면은 한동훈이가 거기에 올라타서 움직일 거고 여론이 윤석열의 이번 사과나 또는 입장 표명이 형편없다 그러면은 한동훈이가 이재명이나 이준석이가 때리는 것보다 더 심하게 가혹하게 때릴 거라는 거죠. 딱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들과의 문답, 윤재옥 원내대표,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해소 방안도 논의가 됐나? 윤재옥 원내대표, 없었다. 민생 문제. 이와 관련된 국회 상황을 주로 얘기했다. 기자, 한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 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었나? 없었다. 기자, 총선 공천에 대한 언급은 없었나? 선거 관련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냥 저것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화해하는 일단 시늉은 하자. 시늉은 하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힘이 더 센지 서로 한번 겨뤄보자. 2라운드를 준비해보자. 그거로 끝난 겁니다. 상황 종료 끝입니다.